친구들 안녕! 커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아 친구들 오늘도 하루가 밝았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언니랑 리본 언니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뭘 준비했나요? 자 우선 퀴즈를 낼 거예요. 네. 한번 퀴즈를 맞춰보세요. 네. 축구를 할 때 축구 골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삐! 골키퍼! 오! 딩동댕! 아주 맞다! 자 그러면 네.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을 잡아달라고 신고를 하면 도둑을 잡아준 사람은 누굴까요? 경찰관! 딩동댕! 와! 근데 언니 오늘 퀴즈 하는 날인가요? 네! 자 네. 퀴즈 하나 더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 너무 많은데 삐! 군인? 아 맞아요! 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양을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양을 지키는 사람 삐! 양치기! 소년! 딩동댕! 맞아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은 막 거짓말 하잖아요. 맞아요. 거짓말 네. 하면 안 돼요. 네. 그 양치기 소년을 네. 뭐라고 하냐면, 네. 목자라고 해요. 맞아요. 목자라고도 하죠. 네, 성경책에 네. 보면은, 네. 목자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요. 네. 오늘은 우리 양 만들기를 해볼 거거든요. 오, 언니가 퀴즈를 낸 이유가 목자 하면서 양 만들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양을요? 네. 바로바로 짠! 와, 팝콘이다! 와, 이거 되게 맛있겠다! 팝콘은 이런 거는 조금씩 먹으라 그랬어요. 막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막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언니? 돼지. 돼지 된대. 오늘은 팝콘으로 양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먹기도 아까운데 양을 만들어요. 네. 자, A4 용지. A4. 사인펜. 사인펜. 툴이 필요해요. 툴. 색깔. 어떤 색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저는 주황색이요. 저는 초록색 할게요. 네. 자, 양을 그릴 건데, 머리를 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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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고, 얼굴을 기다랗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귀는 반달 모양. 그리고 몸통도 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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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세요. 자, 다리는, 양의 다리는 몇 개지요? 네 개요. 자, 다리를 저는 롱 다리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그려주면 양 모양이 완성. 자, 이제 얼굴, 눈, 코, 그리고 입 그리면 양 모양 완성. 짜잔! 짜잔! 와, 멋진 양이 완성 되세요. 자, 그리고 네. 이 양 털 뽀송뽀송 털 부분에 우리 이제 박폰을 붙여주기로. 와, 이때 박폰을 쓰는 거군요. 언니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많이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언니가 오늘 좀 배가 아파요. 하지만 박폰 먹으니까 갑자기 배가 안 아파졌어요. 자, 박폰을 네. 여기 있자. 양배 여기 있는 데다가 뿔을 붙이고 여기다 뿔을 붙이면 되는 거구나. 내 머리에 이렇게 팝콘을 붙일 거예요. 왠지 멋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맛있는 양을 완성해봐요. 네. 언니 저는 사실 양도 좋아하고 소도 좋아하고 돼지도 좋아해요. 그럼요. 살은 다 맛있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동물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언니 이렇게 풀보다는 목공풀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목공풀 있으면 네. 목공풀로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와 맞아요. 멋진 양이 양털을 입은 것 같아요. 짜잔. 와 멋진 양이 완성. 보이나요? 커트 언니 네. 오늘 양 네. 만들기 어땠어요? 양
있어서 기분이 좋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아까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요? 어? 목자요! 맞아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 양들을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양들이 또 편안하게 풀도 뜯고 막 잠도 자고 그리고 풀밭에서 그렇게 막 뛰어노는 거였군요. 맞아요. 양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바로 목자가 잘 지켜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언제 어디서나 이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하고 재미있게 지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